인승의 아니스 사베스트라. 이름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겉보기는 시민차 같지만 이 차는 머신건이 개조 가능한 아주 강력한 녀석이죠. 알림, 어벤져나 이동식 작전본부에서 머신건을 다루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동수단 제안만 보면 솔직히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 차량은 왠지 모르게 강력한 개조를 통해서 레이싱 머신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저 같은 경우는 빨강색으로 주문 클릭. 이것이 바로 아니스 사베스트라. 동그라미랑 네모가 많이 들어갔다? 그렇다면 옛날 차. 이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본넷에 달려있고요, 컴팩트한 차체, 그리고 오버핸더가 장착이 되어 있죠. 펜달을 옆으로 당기면 타이어를 더 두꺼운 걸 뛸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접지력 증가와 핸들링 증가, 연비 감소. 그렇지.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테일램프가 3개, 왠지 모르게 머스탱이 떠오르는군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왠지 모르게 로터리 엔진 소리가 들리는데? 오, 이 소리. 오, 소리가 되게 독특하네요. 그렇다면 이동수단 모델게 딸깍. 그렇지. 앞쪽을 보시면 4기통의 엔진이 들어있군요. 로터리 엔진은 아니에요. 뒤쪽에는 트렁크가 있는데 내부 공간은 넓진 않아요. 제가 내부로 볼게요. 기본적으로 스포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시트 뒤쪽에 안전벨트, 여기서부터 연결이 돼서 앞에서 이렇게, 심지어 레이싱 핸들, 송풍구는 원형 타입, 계기판도 큼지막하게 원형 타입 2개, 센터 패시아도 그냥 딱 스포츠카 같은 느낌. 제가 바로 머신건을 달아볼게요. 어벤져 요청. 저의 어벤져로 불렀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여기에서 무기 개조, 일단 이걸 볼게요. 장착형 머신건 10만 달러고요. 구입 클릭. 이것이 바로 머신건 하이어. 반갑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자동차 안에서도 총을 쏠 수 있거든요. 앞에 달린 머신건이 제가 손으로 쏘는 권총보다 훨씬 더 데미지가 세야 돼요.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시민차 발사. 발사 발사. 연기 나고 있습니다. 불나고 있고요. 나이스샷.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진 않아요. 이 머신건의 장점이 양손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한손 운전을 잘 못해요. 핸들을 꽉 잡고서 운전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한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 이게 게임이니까 그렇지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오케이. 오케이. 제가 바로 주행성능을 볼게요. 참고로 지금 비가 와서 약간 좀 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걸 일단은 감안하고서 출발하트. 약간 미끄럽지만 잘 출발해요. 상당히 차가 가볍다는 느낌. 뭔가 강력한 힘으로 억지로 미는 슈퍼카랑 다르게 이 차는 경량화가 충분히 된 차체를 가볍게 밀어주는 느낌. 자동차가 가벼우면 좋은 점이 관성의 법칙을 덜 받는다. 여기서 핸들을 맘대로 꺾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쌩쌩쌩쌩쌩쌩쌩.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제가 공항 경낙구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핸들링을 볼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핸들링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나이스 샷. 여기서 바로 왼쪽 좁은 틈새라도 쌩쌩 나올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차체가 작고 핸들링 각도가 굉장히 예리해요. 그렇다면 이제 뉴스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개조 항목이 진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스플리터와 견인 걸쇠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볼게요. 뒷범퍼 같은 경우는 내 밑에 거. 다음에 CC 이거 바꿔줘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랠리 스펙 골라드릴게요.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머플러 같은 경우는 듀얼 배기 머플러 골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팬더, 기본적으로 오버핸드가 달렸지만 더 큰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라운드 팬더 골라드릴게요. 다음에 그릴. 그릴 종류도 엄청 많고 다 이뻐요. 어, 방금 뭐지? 풀 크롬 그릴 골라드릴게요. 다음에 후드. 후드 같은 경우는 노출형 터보 골라드릴게요.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블랙 라이트. 그 다음에 상징 볼게요. 이런 차들은 상징을 바꿔주는 게 좋을 겁니다. 스팬더스 골라드릴게요. 다음에 미러. 미러를 아예 없앨 수도 있네요. 크롬 미러 골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카본 블랙.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스포일러. 그러고 보니까 이 차는 스포일러가 없었죠. 제가 큰 걸 하나 달아드릴게요. 1차 레이스 스포일러 골라드리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90 러닝 골라드릴게요. 휠 색상은 카본 블랙. 타이어 아토믹 로고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트랙머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앞쪽 본넷에 터보가 튀어나왔네요. 여러분들 참고로 터보가 뭐냐면은 자동차 엔진이 돌 때는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그 배기가스로 터빈을 돌려서 바람을 만든 다음에 그 바람을 다시 엔진에 때려 부어요. 저희가 모닥불 같은 거 지필 때 불에다가 부채질하죠. 공기를 넣으면 더 강력하게 불탑니다. 자, 모듈게 딸깍. 그렇지. 개조라니까 엔진 구조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부터 시민들을 공격하면서 주행 성능을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야. 이게 무기와 차량의 좋은 점이 운전에 집중을 하면서 총을 쏠 수가 있다. 아여 반갑. 아이쿠, 이게 확실히 차가 가벼워요. 시민차랑 박치기를 하면은 제가 날아갑니다. 너무 멋진 것만 쓰면 재미가 없죠. 그럴 때는 가끔씩 권총도 써주고. 하이어. 아니 근데 권총이 더 편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길거리 레이스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베르박트 리볼터, 우베르박트 센티넬 클래식. 자, 모든 기술 가능하고요. 폭탄이 터지면 카지노 주차장까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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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바로 갑시다.
나오시고요. 아 시민차 시민차 조심. 경찰이 오기 전에 레이스를 끝내야 돼요. 자 빨간불 그냥 지나가고요. 현실에서 절대로 길거리 레이스를 하면 안됩니다. 이거는 게임이니까는 거예요. 오케이. 왠지 모르게 잘 포장된 도로뿐만이 아니라 랠리용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이게 핸들을 급하게 돌리면 살짝 미끄러지거든요. 아이쿠 조심해야지. 센티넬 클래식 1등, 리볼터 2등,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3등. 왠지 모르게 터보에다가 총 쏴보고 싶은데 잠시만요. 발사 발사. 안녕 터보야. 하여 이람들 다음에는 랠리를 뛰어볼게요. 먼저 휠부터 오프로드 휠로 바꿔볼게요. 오프로드 휠에서 아무거나. 다음에 팬더도 GT 팬더로 바꿔드릴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마운틴 칠리아드 정상까지 먼저 바필드 GB200, 오베이 옴니스, 그리고 제 차인 아니스 사베스트라가 있죠. 출발. 주바라트 주바라트 나오세요 여러분들. 왼쪽으로. 저는 길을 따라서 가지 않을 겁니다. 이쪽으로 스타트. 어어어어 방금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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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냥 길 따라서 가겠습니다. 아 왠지 모르게 이것도 꼴찌할 것 같은데. 브레이크 나오세요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이쪽 길을 따라서 직진 직진. 출력이 살짝 아쉬운 느낌. 1층으로 오시면은 길이 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왼쪽. 아 짜악 짜악. 정말 못해먹겠구만. 여기서 악셀 조절하시고요. 안돼 안돼. 떨어지면 지는 거야. 이거 망했다. 어떡하지? 안돼! 그 자동차의 성격이 저랑 맞진 않아요. 여기가 뭐죠? 목재 가공소? 지금 저의 위치는 대략 여기쯤. 이쪽에 보시면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군요. 저희가 주차장에 들어가 볼게요. 과연 어떤 장소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으로 하시고 오른쪽 공장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에 길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나무 찌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시면은 길이 막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있어 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앞쪽을 보시면요 나무를 그냥 여기다가 굴려가지고 이쪽으로 오는군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후진을 해서 뒤쪽으로 빠져나갈게요. 자 이쪽으로 후진으로 스타트. 조심조심 나가세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제가 여기 있는 나무로 올라가 볼게요. 저 같은 경우도 속도를 받아서 출발하트.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음. 아이 안되겠는데 이거. 이쪽으로 출발하트. 아 나이샷.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죠. 방금 누가 밀었나? 하이 반갑습니다 옴니스씨. 저희는 지금 해변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리프트.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느낌. 모래먼지를 일으키세요. 모래먼지 쌩쌩 쌩쌩. 오케이 여기서 드리프트. 와우 좋아요. 제가 자동차를 분해해볼게요. 자 1인치 가시고 망치 들고 엔진을 깰게요. 뭔 소리야? 야 이 나쁜 엔진아. 야 이 나쁜 엔진. 얘 이런 나쁜 엔진 같은 이라고. 엔진 풀어.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곧 폭발합니다. 불. 파이어.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 질감이 정말 경쾌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